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착각 개오지는 아니지 정신 착란에 걸려버린 그런 아지매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럼 봅시다. 제목. 이 세상 모든 젊은 남자가 자기한테 다 반했다며 착각 개오지는 우리 마누라. 아이고 씨 오크 공주야 정신 좀 차려. 왜 이래? 원지. 모든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는 마누라. 솔직히 저희 마누라 20대 시절에는 참 많이 이뻤어요. 물론 저도 거기에 홀딱 반했던 거지만 말이죠. 그래, 나이가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남편인 제 눈에는 여전히 이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20대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그 총각들 눈에는 그냥 오크지 오크. 오크 공주, 아줌마. 그런데 이 망할 옆에 내가 밖에 나갈 때마다 자꾸 아니 누구누구 남편이 나한테 계속 추근덕거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100% 좋아해. 그냥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러면서 자꾸 거지 같은 헛소리를 하거든요. 특히 하루는 아내가 알고 지내는 아는 동생 집에 저랑 같이 놀러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아내가 물건을 가지러 간다면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동생이 자기 남편한테, 당신 뭐 해? 빨리 같이 가서 도와줘! 등등등. 막 닥달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도와주는 거를 제가 옆에서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서 일부러 따라와가지고 도와준 거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좋아하는데 표정이 그렇게 썩어버릴 수가 있는 건가? 어? 아이고, 옆에 내야. 그거 아니다. 절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라. 내가 더 쪽팔린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며 제가 하는 말을 개똥으로 들어요. 무조건 자기한테 반한 거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 오늘도. 지가 옷을 거지같이 이상한 그런 옷을 입어놓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봤어? 자기 봤냐고. 저 남자가 날 쳐다봤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지랄, 씨. 아니,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이 오크야. 정신 좀 차려라.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근데, 진짜일 수도 있어요. 여자의 촉은 무섭거든요. 20대부터 이뻤으면 지금도 이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 아내가 하는 말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대놓고 무시하면 진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촉 이지랄? 깔깔, 뭐요? 제 6의 감각이야? 2번.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는 결국 아줌마일 뿐입니다. 거기 추근덕거리는 남자 있으면 그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 남자고 여자고 다들 정신 좀 차리자고 제발. 3번. 나도 여자지만 여기서 촉? 이건 그냥 개소리야. 미혼이 아닌 이상 40대 아줌마는 무조건 티가 나요. 애 낳으면 더 그렇죠. 이게 현실이야. 근데 무슨 촉이야, 촉은. 그냥 개 썩은 도끼병이 걸린 거구만. 2번. 그냥 자기한테 더 잘해달라는 여자 언어입니다. 누가 보니까 자기네 부부는 여전히 깨를 볶는다. 이렇게 자랑질 한것 같아요. 내 댓글. 호호호. 눈치도 빨라. 쓰니가 이걸 얼른 파악하고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아내가 되게 좋아하겠네요. 사실 이런 사람이 같이 살긴 편하긴 해요. 왜? 다른 거 없이 그냥 우쭈쭈 이거 하나 해주면 충족이 되는 갈등이거든요. 2번. 여자 언어 있지랄. 아니, 여자 언어 아니면 어쩔 건데. 그리고 반대로 남자가 남자 언어 이러면, 그렇게 글 썼으면 분명 먼지가 되도록 까였을걸? 아니라고 못할 거다, 이. 3번. 이렇게 피해자가 남편 하나뿐인 자뻑 정도는 삶의 활력소죠, 뭐. 나는 귀엽네. 잘 사셔. 이러니까 파는 걸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가 40대 넘어가지고 아직도 여자들이 줄줄줄 달라붙어. 이랬으면 여기 여자들 솔직히 지랄 발광했을 거 아니냐고. 역시 사지를 좀 해요. 40대 넘어서면 그냥 다 늙은 아줌마고 아저씨야. 젖벅도 정도껏 해야지. 2번. 애먼 사람을 자기한테 치근덕거리는 치안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피해자가 남편뿐이라는 거야? 뭐? 귀여워요? 가정 있는 남자가 남의 마누라 좋아한다는 오해받을 때그 남자 심정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건가? 4번.
마치 도끼병에 걸린 아내가 웃기고 한심스럽다라는 듯이 글을 써놨는데, 쓰니 본인이 얼마나 등신 같으면 남자들이 찝쩍거릴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봐요? 남자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죠. 보통 보면 서열 낮은 남자들의 여자가 좀 하대우를 받더라고. 와, 진짜 미치겠네. 아니, 여기서 서열이 왜 나와, 이 아줌마야? 5번. 보니까 여기 안에 옹호하는 댓글들 되게 많은데, 진짜 영 아닌데, 자뻑이 도끼질 하는 거, 이거요. 생각보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애가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얘랑 말하는 것도 싫을 정도예요. 입장을 바꿔서 남편이 배툭 튀어나오고 머리 다 벗겨지고 돈도 별로 못 버는데 회사 여자 후배가 나한테 자꾸 카풀하자고 하더라고.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야, 방금 지나간 여자가 나를 쳐다봤네. 아, 이거 나 좋아하는 거다, 이거. 이러면 매번 장난 말고 진지하게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폐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6번. 여기 도끼병, 공주병 걸린 아줌마들 많아가지고 저 아내한테 감정이입이 되나 봐. 딸딸딸딸. 아무리 예뻐도 애 낳은 아줌마는 딱 티가 나요. 본인이 거리두고 산 선을 지키면 그딴 그지 같은 오해 절대 안 받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나이 처먹고 누가 추궁거리고 그렇다는 걸 알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지 않나? 밖에 나갈 때도 남들 시선 의식해가지고 한껏 지가 꾸며놓고 누가 나를 쳐다본다 이러면서 도끼병 걸린 엄마라니. 애들 부끄럽다. 40대면 애들이 초딩일 텐데 애한테는 신경을 쓰지. 진짜 아줌마들 주책에 주접에 토할 것 같아요. 왜? 7번. 아니,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질투하는 척이라도 해줘요. 모르긴 해도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질 텐데 말이지. 8번. 젊었을 때도 이뻐가지고 남자들한테 호감을 많이 샀다면 적당히 철벽치고 신경 안 쓰일 정도로 지내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뭔가 이상하네. 직장 다니면 더 그럴 테고 말이지. 물론 전업이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젊었을 때 이뻤다 하면 그렇게 어머 어머 저 남자 나를 쳐다봤어 이러진 않아요. 그냥 처녀적에 잘 꾸몄을 스타일이고 얼굴이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 부부관계가 곤태로워져서 본인이 남자한테 관심이 많아진 거. 이거 아니면 그냥 쓰니 즉 남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요. 내 댓글. 그렇지. 꾸미니까 이쁘자는 거지. 실제로 이쁜 건 아닐 거예요. 9번. 야, 네 눈에만 늙었지. 다른 사람 눈에는 이쁜 거 맞아. 이 새끼야. 대댓글. 아이고, 여기 아줌마들 단체로 빙의해가지고 발악하는 거개 웃기는구만. 깔깔깔깔. 추가. 너는 거기서 안 듣고 뭐 했냐? 라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게, 당시 저는 고기를 굽고 있었고, 아내 그 아는 동생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며, 이 사람의 남편은 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 아내도 제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폰만 만지고 있다가 갑자기, 나도 뭘좀 해야겠어. 이러면서 술을 가져오기 위해 밖에 있는 차 트렁크로 갔고, 이때 아내 그 동생이 자기 남편한테, 자기 폰좀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일좀 도와라. 등등등. 뭐라 뭐라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예, 그, 뭐, 오크, 이거는 뭐, 농담이고, 그 젊은 총각들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예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지금도 공주처럼 잘 모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넌 정말 이쁘다라는 말 맨날 해줘요. 그리고, 어머, 저 남자가 날 쳐다봤어. 관심 있나 봐. 여기서 나오는 저 남자는, 그러니까 길 가는 20대 청년입니다. 뒤에 쩌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지나가는 40대 유부녀인데요. 아직도 번호 많이 따입니다. 청년들한테 말이죠. 20대.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우, 죄송한데 저 유부녀예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우, 나애 엄마한테 아직 안 죽었다. 이러면서 남편한테 장난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귀엽게 봐줍니다. 댓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건요, 아줌마가 이뻐서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별이 여자면 무조건 따고 보는 발정난 놈들일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2번. 그래서 뭐? 네 마누라한테 좀 잘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겨우 그거 하나 해주기 싫어가지고 몸이 막 베베 꼬이고 그래?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어우, 한심하다. 그냥 이혼이나 해라. 한심 그 자체야. 내댓글. 지가 이걸 쳐 겪어봐야 알지. 야, 니 남편이 온종일 저 여자 나한테 반했네. 야, 방금 지나간 여자 눈빛 봤냐? 어제 내가 길 가는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식을 권하더라고. 딱 보니까 나한테 뻑이 갔네. 이 지랄 해봐라.
사랑이고 자시고 어떤 인간이 이걸 버티냐? 졸라 꼴보기 싫지. 3번. 그렇지.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나이가 40, 50이 돼도 지가 이쁜 줄 알고 20대랑 비교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20대 남자들이 지 좋아하는 줄로 착각을 해. 주책 쩔어. 추가이. 본문글이 짧아서 그런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구질구질하지만 한 번만 더 써봅니다. 저희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대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온 동료 부부는 한참 어린 그 30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있었던 건데 이게 저희 아내가 술 가지러 가고 그 친구가 도우러 가고 40대인 우리 마누라가 이제 겨우 30살인 남의 남편을 보고 나를 좋아해서 따라온 거야. 분명 내가 너무 오지게 이뻐서 반한 거야. 등등등 이런 소리를 했다 이겁니다. 에? 그리고 그길 가는 20대 청년의 경우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 저희 아내가 그 호피무늬 옷 있죠? 쫙 붙는 거 그걸 입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흉측하고 거지 같고. 그래서 저게 뭐야? 이러면서 실금 쳐다본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지가 이뻐서 쳐다본 거다. 저 남자 분명 나한테 반했다. 등등등.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반복을 한다고요. 반복을. 당해봤습니까 이거? 아, 물론 제 눈에는 김태희보다 이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주마마처럼 귀한 여자인 게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대 남자 눈에 그게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어? 그냥 정신 나간 아줌마지. 거기다. 그런 거 아니다. 이상하니까 쳐다본 거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꾸만.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분명 쳐다봤어. 나한테 반한 거라고. 이런 소리를 해대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글 써본 겁니다. 막말로 뭐 우리랑 비슷한 또래 40대 남자가 쳐다봤다 그러면은 어, 이 새끼 뭐야? 그런 건가? 저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 이제 겨우 20대 초반 많아봤자 30살 남자들이 40대 중반 아줌마를 이뻐서 쳐다본다고 반했다고 하는데 이거요 솔직히 내 마누라지만 이제는 반응을 하기도 지칩니다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평소 뭐 잘해줘라 이런 소리도 있는데 제가 고기를 굽고 아내는 폰만 쥐고 놀고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잘해주는 추기도 못길 정도로 진짜 제가 떠받들고 모시고 삽니다 에? 댓글 1번. 와씨, 내 남편이 길 가는 20대 초반 여자들 보고 저 여자 나한테 반해가지고 쳐다봤네? 이런 개 헛소리 하면 바로 죽탱이 갈기고 싶고 스트레스 오질 것 같아요. 스님 마음 이해됩니다. 댓글. 그렇지. 레알 정뚝 떨어지지, 이건. 어디 가당키나 아니냐고, 40대가 20대한테. 2번. 어머, 진작 이야기하시지. 이제야 스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깔깔깔깔깔. 3번, 이거였군요. 저도 지난 글에 사람들이 하도 아내 편만 들고 쓴이를 욕하길래, 뭐야, 내가 이상한 건가 했는데, 역시 이거였어. 깔깔. 4번, 어제 쓴이 욕해서 미안해요. 입장을 바꿔보니까 그래, 충분히 고민되겠다. 저도 그런 꼬라지 당했으면, 미쳤냐? 개소리 작작해라!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4번, 40대 아저씨가 맨날 모임 같은 데서 20대, 30대 여자들이 나한테 반한 것 같아. 이러면 극혐이긴 하네요. 성별 바꿔보니까 바로 확 이해가 되네. 깔깔. 3번. 야! 어제 쓰니 욕하던 아줌마들 다 어디 처 자빠져 있냐? 또 나와가지고 시부렁거려 보지 그래? 본문 글에는 쓰니 욕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제가 너무 불편한 글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겁니다. 4번. 솔직히 저런 아줌마들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정상이라 다행이다. 고생 많으시네요. 댓글. 대부분은 절대 안 저래요. 저기 어디 지금 제정신입니까? 미친 거지요? 2번. 그렇죠. 보통 모르는 남자가 나를 쳐다보면, 뭐야, 왜 이래? 내 얼굴에 뭐 파풀이라도 묻었나? 이러면서 불안하죠. 또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번호를 대놓고 물어보면, 바로, 이 새끼 뭐야, 도를 아십니까?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말이죠. 5번. 저거 혹시 반어법 아닌가? 쓰니 마누라 남미새 같은데요? 댓글. 인정. 본인이 먼저 그 남자를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를 본다는 걸 느낀 거 아니겠냐고요. 눈치를 캐는 거지. 아무리 봐도 지 혼자 두근거리고 있던 것 같은데 말이지. 깔깔깔깔.
6번. 이 글을 보고 다시 전 글을 보니 아줌마들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 아니, 저거 남편이 20대 여자가 나 좋아하나 봐. 이래도 귀엽고 이쁘게 봐줬을려나? 깔깔깔깔. 6번.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그랬는데, 20대 시절엔 얼굴이 이뻐서 따라오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 나이에 따라오면 이거 100% 퍽치기다. 근데 그 영화에서 진짜 퍽치기 당했어요. 한국 영화하고 엄정화 씨 포함해가지고 여자 3명 나오는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도 있었나 보네요. 본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야, 진짜 이거 도끼병 이거 걸릴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폐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이제 왜그 그런 거 있잖아. 그 진짜 학고라 그러죠. 학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 텔레비 한번 나왔다고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막 그런 애들도 되게 많았잖아 옛날에. 야 아니 그래 뭐 막말로 또래 뭐 40대 뭐 적게 봐도 뭐한 30대 한 중후반 그 정도 되는 남자가 자기를 계속 쳐다본다 이러면은 뭐 오해를 할수 있다지만 20살 넘게 차이 나는. 물론 진짜 막 연예인처럼 40대지만 정말 예쁜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면 또 몰라. 이건 아니죠. 착각하지 마. 감사합니다.